네, 이번에는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최사권 지식서비스 부문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보면은 미국 증시 계속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가 3%대에 이제 다시 진입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금리라는 게 기본적으로 물가하고 경기 뭐 이런 상황, 그 외에는 뭐 수급 상황 이런 걸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결국은 물가가 높던가 아니면 경기가 괜찮던가 아니면 수급상 뭐 채권 공급이 많던가 뭐 이런 얘기일 네. 텐데 지금의 이제 가장 큰 동인은 역시 물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에 대한 전망치가 지금 계속 좀씩 바뀌고는 있는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고심을 하는 게 물가를 올리는 방향, 그러니까 쉽게 내려가지 않는 방향 쪽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실제 시장금리에 영향을 미칠 때는 또 정책금리로 이렇게 들어와서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가 과거 사례를 보면 정책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고점을 형성하겠구나, 어느 정도까지 올릴 거냐를 장기금리가 먼저, 10년짜리가 먼저 반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는 네. 시장이 어느 순간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향후 한 1, 2년 이내에 기준금리가 3% 정도까지도 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당연히 이런 부분들은 그 연준이 계속적으로 좀 강력한 긴축을 한다는 점과 뭐 당연히 예, 그렇게 되면 자산시장에 신경을 쓸 여력이 별로 없다는 점으로 의미하기 때문에 예. 그 썩 좋은 시그널들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네. 네, 뭐 조만간 금리가 3%에 달할 것이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따른 올해 세계 경제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스태그플레이션 경고도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사실 전망 얘기를 하시는 분마다 약간씩 정의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가요? 예, 어떤 분들은 이게 마이너스 성장률로 가는 경우에 침체를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잠재 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이 유지되고 있는데 물가가 높을 때. 그럼 이제 물가는 과연 얼마 정도 높을 때를 얘기하느냐. 이게 다 조금씩 다른데. 네. 어쨌든 제가 어찌 보면은 유명 경제학자도 아닌데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거는 그분들이 판단을 해 주실 거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건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지는 환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환경. 그렇죠. 이제 결국은 뭐냐면 물가는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성장률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전망들이 최근에 나옵니다. 세계은행도 그렇고 OECD도 그렇고 성장률은 낮추는 방향, 물가는 올리는 방향이에요. 이게 딱 결국 뭐냐면 스태그플레이션적 환경으로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냐도 있고 이게 지금 전망하는 사람들의 생각처럼 어떤 완만한 정도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불안감도 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경제는 별로 안 좋고 계속해서 긴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몰려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이 불안감이 해소되려면 결국은 그게 아니다라는 게 경제 지표나 물가 지표나 이런 걸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네.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지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네. 이런 불안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 저녁이죠.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예상치는 꽤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8.2% 정도가 컨센서스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수치상으로만 보면 3월에 8.5, 그다음에 뭐 8.3, 그다음에 8.2니까 전년 동월 대비로는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작년에 워낙 물가가 하반기를 앞두고 이제 급속하게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라는 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러면 8.5에서 8.3, 8.2 뭐 예를 들어서 이거보다 더 낮은 8%로 떨어졌다 이거죠. 그럼 이거를 물가가 안정됐다고 평가할 수 있을 거냐 우리가. 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라고 보고 연준 입장에서도 그 정도를 가지고 이제 물가가 안정될 거야라는 확신을 갖기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특히나 지금은 불확실성이 심한데 대표적인 게 지금 유가입니다. 유가가 벌써 122달러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이거는 지난번 우리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고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가 좀 안정이 되는 듯 하다가 다시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예를 들면 중국이 봉쇄를 하면서
그동안에 유가가 억눌렸었는데 그게 이제 또 반영돼서 올라간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가을 되면 에너지나 곡물을 무기화할 거라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유가가 일각에서 전망한 대로 150불까지 올라간다면 그럼 과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고점인 거냐 이에 대한 네.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물가도 조금 높겠지만 조금 내려가서 나온다고 해도 그래서 고점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라고 해도 우리가 안심할 상황은 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지금 국내 증시는 바닥론이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분명한 거는 5월 중순까지의 하락세죠. 그 뭐 글로벌 하락세, 우리나라도 하락세 이런 거를 거친 이후에 장을 보면 코스피 기준으로 2,600 정도쯤에서 계속 이제 그 등락하는 모습이에요. 네. 뭐 좀 더 올라갈 때도 있었고 내려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바닥 신호가 조금은 나온 거죠. 더 이상 밀려 내려가지 않고 버티고 있으니까. 그거는 뭐 20% 이상 고점 대비해서 떨어져서 또 이미 밸류에이션이 조금 싸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닥 신호로 인식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주식을 하실 시점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추세 상승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추세 상승에 대한 확신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일시적인 반등 이후에 다시 내려갈 수 있는 이런 위험을 안고 있는 장에서 지금 바닥론을 이렇게 논하는 게 이렇게 썩 그 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접근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가는 어찌 보면은 좀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고 내가 산 가격보다 내려간 상황에서 버텨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어떤 그 마무리 신호다 이렇게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바닥을 추정하는 그런 전략은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자 환율이 최근에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의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외국인은 이미 지난 2년 반 동안 우리 주식을 팔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지금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게 환율 때문만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린 바가 있는데 결국 환율 때문이 아니라면 다른 이유들을 좀 찾아봐야 되잖아요. 제일 큰 거는 안전자산 선호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 선호할 때 신흥국,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흥국에 편입이 돼 있는데 신흥국 네. 주식 비중을 높이지 않아요. 오히려 기존에 있었으면 이게 밸류에이션이 잘 방어되는 시장에서는 돈을 좀 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사실 환율이 우리 바이든 대통령 오시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서 다른 나라보다는 환율이 좀 안정된 모습이 나타난 것만은 분명하고 달러와 강세도 약간은 꺾인 거는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만 보면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성이 바뀌었을 거냐?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제조업 위주의 경제잖아요. 제조업 위주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만한 시기냐? 그러면 공급망 이슈 있지. 게다가 한편으로 재고는 늘어나는데 그게 뭐 물가에는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서비스업 물가는 올라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그러면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냐에 대한 이 부담이 있어서 저는 사실 외국인은 올해 중에 이렇게 의미 있는 매수로 되돌아설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의 매수는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상황에서 투자 전략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과 주목할 네. 만한 업종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네, 몇 달째 제가 좀 보수적인 투자 전략을 말씀드려서 좀 답답하시기도 할 텐데 기본적으로 지금은 좀 보수적인 대응을 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네. 오를 수 있는 불확실성도 있죠. 그리고 내릴 수 있는 불확실성이 있는데 지금은 약간 비대칭적이에요. 내렸을 때는 상당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고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유동성 환경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런 시그널은 나오고 있지 않고 오히려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보다는 물가에만 계속 지금 관심을 갖고 있죠. 그래서 비대칭적으로 위험이 좀 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보수적인 게 맞고 다만 이제 주식을 전혀 안 하는 거는 불확실성이라는 상황을 놓고 보면은 맞진 않다. 그래서 주식을 하는 부분 중에서 뭘 골라야 될지가 중요한데 최근에 제일 좀 직관적인 거는 그 에너지 관련된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관련된 주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냐면 영국 증시를 보시면 영국 증시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요. 왜냐하면 네. 영국 증시 내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 에너지 관련된 주식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면은 일부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최근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실 텐데 다른 나라들이 내릴 때도 잘 안 내려가요. 이건 이제 환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떨어질 때보다 엔화가 약세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테마들을 잡아가야 되고 국내에서는 역시 방어적이라면 필수 소비재하고 통신주 또 에너지 또 금리가 올라갈 때 보험 업종 이렇게 봐야 되고 요즘 대형 기술주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라고 네. 봐요. 그래서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